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갱년기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갱년기, 정철호. 하루가 다르게 몸이 달라집니다. 점점 작아지고, 점점 말라가고, 여기저기 시도 때도 없이 쑤시고 조립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한 나의 마음은 갱년기도 없습니다. 네, 갱년기라는 시였습니다. 갱년기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춘기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의 사랑은 어떤 건가요? 결국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겠죠. 네, 오늘은 갱년기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